이제 부사절 접속사. 이번 편은 부사절이란 부사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가지고 부사를 만든다. 부사 기능을 하겠다. 그럼 문장은 어떤 문장? 주어하고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안에, 밖에 접속사, 어떤 접속사를 써서 이만큼의 문장을 부사로서 쓰겠다. 어떤 속성이 있길래? 시간, 이유, 목적, 결과, 뭐 조건 등등. 그러니까 아까 if 봐봐요. if, 아까 if 라면이 나왔었지? if, 근데 아까 이거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목적어로 뭐 인지 아닌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목적으로 쓰고 싶을 때, 뭐뭐 인지 아닌지, 예, 혹은 whether.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if. 자, 근데 여기는 어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접속사 쪽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헷갈려요, 그냥. 그냥 헷갈려. 봐도 많잖아. 특히 SNS 하고 once 일단 뭐뭐 하면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들 because since 같은 부류로 쓰는 거다 사춘지간이야. 그 다음에 since 같은 거 봐봐요. 뭐뭐 한 이래로라고 하는 시간에 관련된 것도 있어. 여기 얘들은 어때요? 경합이 생기겠지? 그 문장을 어떻게 봐야 돼? 해석을 잘해서 문맥에 의해서 문맥을 파악하고 나서 since를 해결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파악했는데 since. 네, 근데 딱 보면 since 했을 때딱 보면 뭐만 이유로 뭐 했으니까 혹은 여기 시간의 개념으로 볼까요? Once you started. 이건 안 나왔네. 뭐만 이유로라고 하는 이 완료형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before 같은 경우도 완료형과 잘 어울리는 거고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목적에 관련되는 접속사 이거 so that in order 어디서 했어 이거? 그치? 우리 3학년들 벌써 했죠? in order that in order to so as to 등등으로 절 여기는 동사, 여기는 절, in order that. 한데 묶여있는 so that. 이게 돼 있고, 이것과 헷갈리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투청법으로 이어지는 부정사. 너무 엄마해서 엄할 수 없다. 뭐뭐 할 만큼, 뭐뭐하게 너무 엄마하다라는 이게 so that can. 결과적인 표현. 목적과 결과에 관련된 so that. so 형용사, that. 떨어져 있다는 거. 늘 강조하지만 늘 헷갈려요. 잘 알아두시고요. In order that, in order to, so as to, so as not to, 뭐, to, so that. 많이 해왔던 거예요. 투부정사 쪽도 좀 보고. 자, 조건, if. 자, if 동사는 어때요? 가까운 미래는 시간이나 조건. 시간이나 조건 나타내는 가까운 미래에 부사 절은 현재로 쓴다. 현재가 됐지. 땜빵한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응당 현재로 쓰더라. 자, unless 보세요. If not, unless you are against it, 반대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있고 otherwise라는 것도 있어. otherwise 이거는 숙제 한번 찾아보세요. 뜻을 한번 써봐. 이따 물어볼게. Okay? Otherwise.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unless하고 otherwise 이제 헷갈려요. 왜? 여러분만 할때 공부를 접속사를 대충 했기 때문에. 지금도 헷갈리면 어때요? 큰일 나잖아. 그래도 헷갈리려고 그래. 여러분이 좀 도와줘. 찾아주세요. Otherwise.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양보.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while, 비록 뭐뭐이지만, 특히 얘도 잘 나오는 문맥을 파악할 때,
문맥 파악하는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이죠. 그렇게 알고 있기로 하고. 시간과 조건부 사절 현재형이 미래를 땜빵한다 이런 소리 아까 있고. That's because, that's why. 뭐뭐 때문이다. 결과? 어떤 결과? 이유? 야, 이거 헷갈리네? I admire my father. That's because he works hard. 왜냐하면. 근데 여기 that's why. That's why는 결과가 나와. That's why I admire him. My father works hard every day for my family. That's why I admire him. 뭐 하는 이유. 원인 이유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네. 요거 잘 봐야 되겠다. 이따 문제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부사절하고 있습니다. 부사라는 것은 시간, 이유, 원인, 조건,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때, 양보 등등. 아, 그동안 대절이나 무슨 뭐 의문사절, 대절, whether절, if절 이런 쪽에서 보이지 않았던 잡다스러운 것은 다 부사절적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문장이 두 개가 만난 거다. 사실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자 SS가 나왔지.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되는 거야. 보소미 폴이 나를 보는 한 보자마자 이게 낫겠지. Please keep your seat. Please keep your seat. 착석하세요 이런 소리잖아. Call your name. 뭐말 때까지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까지 엉덩이 붙여 라는 소리입니다. Sally met Matt Lisa. She was taking a walk in the park. While 뭐 하던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뭐만 도중에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 말이 안 맞죠 이건? If it rains, 자 이게 나왔죠. 미래를 나타낼 때는 가까운 미래, 조건절, 현재가 미래를 대체한다. If it will rain, it rains라고 쓴다. Where, when you have trouble, you can ask me for help. When you have trouble, 문제가 생기면 하면서. So while after you got hurt in accident, sounds become worse. 후에, 그치? 사고로 got hurt, 다친 후로. 사고로 다친 후로. So once, twice, once you taste the soup, 일단 먹어보면 you will see that he is an excellent cook. 알게 될 거다. 그가 훌륭한 요리사라는 걸. 8번. Sam has been interested in robots. 관심을 갖게 됐어요. She was a little boy. 그가 어린아이일 때 이후로 그러니까 since 그러니까 since 써주면 되겠고 9번 아우 잡다스러워요. 그래도 다 알아야 돼. We couldn't invite Ted. Ted를 초청할 수 없었어. 왜냐고? She was ill in bed. 아파 누워있거든. Mark is strong enough to lift up the box. 그 상자 들어올릴 만큼 enough, strong enough. because라는 걸잘 봐봐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절이란 말이에요. 접속사는 뭐랑 어울려? 일단 문장하고 어울려. 그치? 부사절 접속사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My grandfather was too old. 이런 거 어떻게 봐요? To run a marathon. And so I have no money. I can buy the model airplane. 없으니까 as 이렇게 쓰면 되죠. So는 결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고
as를 씁시다. The pepper was so hot, so that could not. 자, too hot to eat. Cook too hot 이렇게 문장했죠. 지난번에 봤죠. Too hot for Mike. 의미상의 주어로 주절에 주어 아니 그 정수 주어가 나가고 대절 주어가 나가고 so hot for Mike to eat 이라고 구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치? So that 이 대절은 명사전 이런 거 아니야. 부사예요. 다 so that cannot so as to so that 뭐 in order that 다 부사라는 거예요. My mother is busy. That she can't watch TV today. Dad went to bed early. 뭐 하려고? In order that. 자, so as to라면 동사 그냥 get up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대절이 와야지. If it 여기 봐봐요. 날씨의 조건이 나왔어. 가까운 미래이니까 현재가 땜빵. If it rains. If it snows, 눈 오면 we'll have a snow fight. Unless if I study hard, you will fail the math test. Unless로 쓰면 되겠죠? 누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일이란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수학시험 폭망할 걸? 이런 거죠. Unless. So, although as long as my mother is only four, she speaks very well. 아, 4살인데 매우 잘한다. 4살이면 말하잖아. Although my brother is only four. 내 동생 단지 4살인데 말 끝내주게 잘하네. 이런 소리야. I will read any book. It is interesting. 일단 관심만 있으면 저 흥미롭기만 하면 내가 싹다 읽어버리지. 뭐 이런 표시야. 20번. 자, it's not why Tina is a kind person. 이니까 she may get anger with you. 어머이지만 while Tina is a kind person, she may get angry with you. 자, 20번 같은 경우 좀 까다로워요. 반면에 이렇게 돼요. 친절한 사람이 반면에 너한테 화 많이 낼 수도 있어. 성희롱하고 막 이러면. 따다 B. 중복하는 건 불가래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unless, until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뜻들을 하나 써놓으면 되죠. 할 때까지. unless는 뭐뭐 않는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before 뭐 전에, even if 뭐 비록 뭐뭐라도, 그다음에 since는 뭐뭐이니까. 혹은 시간의 부사죠. 뭐 이후로 쭉 다음 자 이렇게 됐으니까 Please wash your hands 만약에 if before you have dinner before 들어가면 되겠네요. Please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The actress has PP로 왔네. Had over 10 interviews. 인터뷰 10개나 했어요. 액터가. He arrived in New York. 온 후로. 완료를 썼다. 그러니까 since가 오면 되죠. 다음에. The children kept playing soccer. 계속 축구하고 있었어. It got too dark to play. 경기하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지만 좀 이상하네. 뭐뭐 할 때까지. 이 get이라는 동사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레이하기엔 너무 어두워질 때까지 했다. 이러면 되겠죠. 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다음, he'll be fired. 해고될 걸. 직장에서 날아갈 거야. He follows the direction.
만약 unless he follows the direction. 여기 잘 봐요. unless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unless, if not 개념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he'll be fired if he does not follow. doesn't follow the direction. 그래서 doesn't를 보통 doesn't follow라고 두 개를 다 굳이 쓰지 않아요.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짧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부사절 나중에 얘기할게. 아, 나중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죠. 부사절을 가지고 뭘 만든다? 접속사고 주어고 뭐고 다 생략해요. 접속사 out, 주어 out, 동사는 out시키고 ing로 바꾸고. 이걸 뭐라 그랬어?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지. 부사구로 바꾸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 왜? 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he doesn't follow라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unless he follows라고 짧게 쓰죠. 하나, 둘, 세 개면 되네. 하나, 둘, 셋, 넷. 뭘 택하겠니?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unless를 택한다고요. 어? 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언어적으로 더 짧은 걸 좋아한다.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신경 쓰자. unless 잘 보아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over. We can't get there in time. 제 시간에 갈수 없겠네. We take a taxi. 택시 타더라도 가 되면 되겠죠. 타더라도. 그러니까 even if we take a taxi. 자, 5번까지 됐고, C번. 이제 부사절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The jacket was on sale, so Mike wanted to buy it. 뭐뭐 이니까, since 이유가 되면 was on sale. 이유지, 뭐뭐 이니까. 과정도 해서. The mayor saves money, so as to. 자, 뭐예요? So as to란 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so that Mary saves money so that she can buy. 이게 됩니다. 이건 뭐에 관련된 건 문제다? 구를 절로 바꾸는 문제, 다시 절을 구로 바꾸는 문제, 부사절, 부사구. 아, 그러니까 이것도 so that. 그래서 to 부정사가 어떤 거예요? So as to 부정사. 그죠? 부사적 용법이죠. 이해가죠?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구, 부사절. 대세 확장형이죠. 명사절에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대세 가지고 부사로도 이렇게 활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다. 어디까지? 서술형에도 얘가 단골이에요. 고등학교 가도 단골. I started a study group. Study group을 시작했어요. In order to, in order that. 절로 바꾸면 되겠네. 껌이죠. 자, 과거형이니까. To get better grades. 내가 그러니까. So, in order that I could get better grades. 자, 다음에 the special group was too salty. Soup was so salty for me. 음이상의 주어 맞지? 음이상의 주어는 대절에서 뭐가 와? 대절에 일반 주어로 오죠. That I enjoy. 너무 그래서 was so salty. That I 과거니까 could not enjoy. 이제 동사로 가면 되고. 다음 번 문제. 자, it was getting cold. 계속 어두워지네. 점점, 아니, 추워지고 있어서. So, the girls wanted to go home. 이유를 써준 거죠. 결과니까. The girls wanted to go home as it was getting dark, getting cold.
공포영화를 맨날 봐갖고 많이 봐갖고 Getting Dark, Getting Cold부터 Getting Dark 이게 막 입에 배 있죠. 어두워지자 지기 시작하면서 귀신들이 튀어나와요. 이런 개념. 'As it was getting cold, so the computer didn't work, so I wasn't able to do my homework because 쓰라, because computer didn't work. 아, 이걸 다 써야 되나? 여러분 좀 쓰세요. Didn't work. 자리가 모자라. The dog ran fast enough. Fast enough to catch up with. 따라잡다. Catch up with the rabbit. 자, so fast that it so that can. 자, 과거형이니까 can 어떻게 써야 돼요? You could catch up. 쓰면 될 거고요. Catch up with the rabbit. 자, 그러니까는 fast enough, enough to 동사, 형용사 enough to. So fast that 몸에서 뭐뭐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만약에 fast not enough, not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not을 붙여요. couldn't가 되겠지. Not을 붙인다 그러면 My father is too busy to 이렇게 나왔어요. So busy that 의미상이 좀 없다. 그럼 예지 아 이분이죠. My father니까 he. 자, 이 과거 현재형이니까 he can't go hiking with me. 바쁜 아빠 엄마 붙잡고 뭘 어떻게 할 건데? 어린이들도 아니고요. 들 옆에서 말 시키는 게더 귀찮잖아 지금. 근데 선생님 말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을 찾아요. 사춘기는 내 몸이 변한다고 하다가 몸이 싹 변하는 지한 1, 2년 사이에 나도 모르게 커 있어. 자고 나면 막 신발을 신었는데 막 발이 아프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아니면 서서히 키가 크든지 그건 뭐 그렇고 몸이 크고 마음이 커지는 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마음도 삐뚤어지기도 해. 뭐 땜시? 그건 하기 나름이지. 누구? 당사자. 본인.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님 책임, 나의 책임,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덜 날카롭고 덜 공격적이지 않게 계속 본인을 수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방법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른처럼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공중에 붕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물과 기름 사이. 할줄 아는 건, 여러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 만나고, 오락하고, 입 닫고, 인상 쓰고, 부모님하고 싸우거나, 말대꾸하고, 그 외에 또 뭔가 더 다른 건설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고민만 하는 친구도 있고, 고민조차 안 하는 친구도 있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을 구하는 친구들. 여러 부류로 사춘기를 보내요. 그렇지만, 공통 분모는 뭐야? 공통된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 그러면 학문적인 이런 선생님과 같은 이런 활동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제껴야 되느냐 이런 이 어리숙한 상황으로 계속 논리를 몰아가. 그러니까 과목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펑크가 나요. 이렇게 국영수에서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남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할 나름인 거예요.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풍차바퀴에 그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계속 물이 일정하게 돌고, 그러면 방앗간에서 방아가 미리 싸지겠지. 그래서 저번에 접속 부사를 연이어서 할까 말까. 아, 또 양이 또 만만치 않네. 접속 부사가 뭔지 또 설명을 해줄게, 일단. 다음 시간에.